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전 방송도 들으신 분이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로버트의 정체가 궁금해서 지금 듣고 계신 분이겠죠. 아, 근데 약간 그럼 날로 먹는 거네. 책을 안 읽고 안 사고 로버트의 정체를 알고 싶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거잖아요. 로버트의 정체를 알고 나면 이 책을 더 읽고 싶어져. 그럼요. 로버트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댓글 읽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동 호랑이님이 긴 댓글 주셨습니다. 네, 동강동 호랑이님께서 남기신 댓글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는 각자의 세계가 된다 편을 들으시고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 책은 꼭 읽어봐야겠어요. 그런데 YG님, 저자를 글로벌 정재승이라고 하시면 정재승 교수는 안 또는 덜 글로벌해 보이잖아요. JYP처럼 미국의 정재승이라고 하셔도 될 텐데 하여튼 얄미워요. 그래, 미국의 정재승이라고 해야지.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정재승. 네. 왜 저 글로 정재승 교수는 솔직히 글로벌하진 않죠. 왜냐하면 정재승 교수님 책 중에서 글로벌 외국에 게... 소개된 책이 있을 텐데 막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것처럼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 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재승 교수 것도 우리 지금 이번 주에 윤고은 신작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윤고은 작가의 작품은 앞에 것도 해외에 팔렸고 불타는 작품이라는 새 책은 출간 전에 한국어판 출간 전에 이미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 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재승 교수도 글로벌 정재승이 되도록 좀 네. 좀 YG가 좀 힘 좀 써봐. 제가 무슨 제 앞가림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제가 누굴 걱정해요. 다음 댓글이요. 네 그리고 아 이거 동강동 호랑이님께서 또 따끔하게 JYP님께서 방송 중에 하신 멍청 듣고 댓글 달까 했는데 언급해 주시다니 송구합니다. 내가 누구 또 멍청하다 그랬어 언제? 네, 써니랑 방송할 때 멍청이란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 멍청이란 표현 쓰면 동강동 호랑이님도 혼나니까 모자르다 혹은 바보 같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써니가 그게 더 기분 나쁘다고. 그래, 내가 써니한테 멍청하다고 직접 말을 했다고? 아니, 그랬을 것 같지 써니한테 않은데. 직접 한 건 아니고, 아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멍청하다는 소리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아무튼 뭐 멍청하다 하고 바보 같다 하고 또 뭐 모자르 모자란다 뭐가 달라? 아니 제 어감으로 달라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네, 애청자 중에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게스트분들에게 농담하는 적정 수위는 평소 그분들이 YG나 JYP께 하는 딱 그 수준의 선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라도 한참 연배가 있는 그것도 동성이 아닌 직장 상사에게 대개는 직구준 농담 같은 거 못 안 하잖아요. 맨날 쓴소리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고 좋아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그 써니나 우리 송수연 기자가 저한테 평소에 되게 여러 가지를 합니다. 뭐 늙었다고 구박하고 막 직설적으로 말도 많이 합니다. 아 그리고 하긴 진짜 그 방송 밖에서 써니나 송 기자가 나한테도 YG한테도 막대합니다 그분들이. 네. 저희는 딱 그 정도로 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탄소로운 식탁 방송할 때 몸이 상당히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골골했죠. 몸살 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방송 들으시고 개목걸이님께서 JYP 건강하시기를 네, 아프지 마세요. 방송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댓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윤지로 작가에게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신선한 분야 여행해 봅니다.
제로 에너지 바 구독 눌렀습니다. 함께 그 댓글 주셨습니다. 윤지로 작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제로 에너지 바. 아, 그리고 콩피아님께서 이거 헷갈려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네, 박평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에 누군지 궁금해서 검색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음사 TV에 나오는 박혜진 편집자님 맞으시죠? 영향력 인정합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추석 연휴에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라고 댓글 주셨는데 미음사 TV에 나오는 박혜진 편집자님과 박혜진 팀장님은 다릅니다. 다르죠. 네. 아마 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미음사 TV에 박평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가끔 나오는데 거기 이제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분의 이름도 박혜진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영향력 인정합니다는 박평이 아니군요. 그럴 수 있고. 그 하루키 편에서 제가 잠깐 그 박평 회사의 해외 문학팀에도 동명이인이 한 분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이 미음사 TV에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거의 고정으로 맞아요, 나오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분의 영향력이 우리 박혜진 팀장 박평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까? 그건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접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나는 이 질문을 하면 저 YG가 0.1초 만에 무슨 소리냐 박평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서운하네요. 되게 머뭇거리면서 뭔가 뭐 설명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같이 중립적인 얘기를 하시나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논문이야? 왜 이래? 아니 우리 박평이죠 당연히. 이제 와서 정말. 자 우리 책 PD님 이거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편집해 주세요. 뭘 없었던 일? 우리는 녹음 방송이라서 편집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네, 진짜 제 머릿속에선 편집이 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 아무튼 네 동명이입니다. 의외의 반응. 네. 네. 박평이죠 박평. 네 박평. 네. 아무튼 홍피아님은 검색해봤는데 TV에 나오는 그분인 줄 알았다. 근데 미음사 TV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구독자 수도 많고 인기가 많아요. 네. 근데 왜 박평은 유튜브랑은 좀 안 맞으세요? 안 맞아요. 아니 그렇게 단칼에. 네, 안 맞아요. 네. 어려워요. 네. 유튜브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녹음 현장에 카메라만 하나 붙여놓으면 그 촬영하면 되지? 카메라랑 안 맞아요. 카메라랑 안 맞아요. 마이크랑은 잘 맞고. 그냥 덜 안 맞아요. 네. 자, 제가 아까 잠깐 정신이 어디 가가지고 대응을 잘 못한 것 같은데. 네, 자, 저 박평이 진짜 최고죠. 이미 지나갔고 윤고은의 불타는 작품 지금 첫 번째 라스베가스 아니 그랜드 캐년에서 이제 웨딩 촬영하는 포토그래퍼가 찍은 근사한 사진 프로포즈 사진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프로포즈 사진이 아니라 뭐 웨딩드레스 회사 직원이고 그리고 그 문제의 여자가 실종되었고 그리고 하필 또 그 여자가 큰 문구 회사 회장님의 딸이고 기타 등등 그리고 그게 프로포즈가 아니라 무슨 여성이 위험에 처한 상황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되니까 포토그래퍼인 빌리가 사실은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로버트가 찍은 거다. 내가 로버트와 같이 경찰에 출두해서 사실을 밝히겠다. 라고 네. 설명한 다음에 로버트와 함께 빌리가 경찰에 출두하는 장면을 이제 YG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둥 로버트는 과연 누구인가? 네, 빌리가 로버트를 데리고 경찰서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로버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없게 발표하나요? 아 실망입니다. 정말 편집하고 다시 하고 싶네요. 아니 어떻게 김성주 아나운서나 전현무 아나운서가 이 발표할 때 아니, 저는 지금 발표할 때 저는 지금 로봇의 정체를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거기서 이미 깼대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뭐 귀신이었습니까? 뭐였을까요? 또 광고 듣고 발표할 거예요? 약간 네. 다 놀라셨죠? 아 놀랐죠. 아니 놀라고 진짜 좀 황당하기도 하고 나 걱정했어 그 대목에서 어떻게 된 거지? 작가가 어쩌려고 이러지? 어떻게 왜냐하면 그게 단편이었으면
그냥 소품으로 그냥 딱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웃고 그냥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편이야. 앞으로도 지금 340쪽 종류 중에서 앞으로도 250쪽 이상 250쪽이 뭐예요? 한 300쪽 남았을 때 정말 앞에 몇 페이지가 안 돼. 아주 앞부분이죠. 그 지난 시간에 30분 동안 우리는 앞에 한 20쪽 정도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머지 한 300쪽 넘는 분량이 남아 있는데 이게 그리고 이게 뭐 연작도 아니고 그냥 쭉 이어지는 장편 소설인데 도대체 윤 작가님이 이걸 어떻게 끌고 가려고 지금 이제 고만 뜸들이고 이제 발표 좀 해. 네, 멍멍이었어요. 개였어요, 개. 개였습니다. 네. 진짜 천재적인. 개가 그냥 찍은 거야 사진을. 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건드린 게 아니라 그 산장에 있는 그 그랜드 캐니언 어딘가에 이제 산장에 있는 개인데 얘가 사람들의 카메라 혹은 전화기의 어떤 셔터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를 잘하는 좋아하는 평소에도 최소한 이 개는 저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면은 뭔가 이렇게 이게 캡처가 된다라는 거를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만 같은 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카메라를 보면은 가서 이렇게 건드려서 셔터를 누르는 장난을 치는 혹은 그거를 즐기는 아이였다. 즐기는 개였다라는 게 이 소설의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동물농장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나올 법한 TV 동물농장에서 특집을 하겠죠. 네. 이 개를 데리고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개는 사진을 찍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사진을 찍는 것일까요? 저희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뭘 소설에서 그러니까 그쵸? 네 그 빌리가 내가 찍은 게 아니라 그때 우연히 내 옆에 있었던 이 로버트라고 불리는 개가 찍은 거다라고 하니까 경찰들이 일단 너 카메라가 뭐야 삼성폰이야 아이폰이야 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 실제로 개가 진짜 찍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경찰이 삼각대에다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뭐 삼성폰 같은 걸 설치를 해놓은 다음에 빌리가 진짜 그 셔터 단추를 누르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아 로버트가. 근데 로버트가 진짜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현장 검증을 해봤더니 그렇죠.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 사진은 빌리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멍멍이 로버트가 찍은 사진이 되고 로버트는 순식간에 기막힌 구도의 사진을 찍을 줄 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멍멍이가 된 거죠. 이제 여기가 딱 일장의 내용이에요. 아니구나, 더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도 나오지 않아 일장에? 일장에 내 얘기 안 나오고요.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런데 그 실종된 딸이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발견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앞부분인가?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이. 발견되죠. 발견되고 딸을 잃은 슬픔에 그 회장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다가 그 로버트가 찍은 사진 때문에 치유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로버트는 세상을 떠난 딸이 나에게 남긴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소설의 앞부분 설정에서는 그러면서 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재단을 만든 그 얘기가 안 나오면 내가 초청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버트를 그 미술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마다 그 로버트를 막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로버트를 데리고 다니는 와중에 그 캐년의 프로포즈라는 사진의 진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서 빌리와 로버트 사이의 소송전 같은 것도 아니 뭐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벌어지고 뭐 이러다가 아무튼 결론은 그 회장님이 돈을 내가지고 로버트 재단이라는 거를 만든다라는 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설정이고 2천만 달러라는 돈도 나옵니다. 예, 돈도 나옵니다. 2천만 달러를 로버트에게 상속을 해서 로버트 재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 로버트 재단에서는 로버트가 인정한 작가들의 로버트가 인정한 작품의 작가들을 일정 기간 동안 로버트 재단의
초청을 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죠. 레지던시. 해외 작가 레지던시. 네, 해외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굴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앞부분의 설정입니다. 그 해외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작가는 문학 작가가 아니라 이제 미술 쪽의 작가. 아, 그림 그리는. 네. 미술가인 게 이제 설정이고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캘리포니아에 오는 비행기표 제공하고요. 굉장히 시설이 좋은 그 숙소에서 6개월이든가요? 네. 그리고 매주 500달러의 용돈. 용돈도 주고요. 그다음에 키를 3개 줬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원하는 그죠? 모든 재료를 다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해주고. 구해다 주고. 그리고 또 람보르기니 같은 자동차 원하는 차도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유명 에이전트들이나 아니면 화랑의 뭐라 그러죠? 그 그림 수집하는 큐레이터 컬렉터 등등을 모아놓고서 전시회를 해서 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거쳐간 화가들은 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는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뭐 그림값도 비싸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그 강아지 때문에 이제 생겼다. 그런데 한국에서 데뷔는 했으나 그리 잘 풀리고 있지 않은 30대 중반에 고전하고 있는 나 내가 안이지라는 화가가 그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서 초청을 받는다. 네. 이게 이제 설정인 거고요. 그렇죠. 아직도 근데 기껏해야 50페이지도 안 갔네. 50페이지도 안 됐어요. 맞아요. 좀 더 얘기해도 되겠는데. 네, 그래서 그 안이지 화가는 3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인데 그 작품에서는 정확한 나이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촉망받는 화가였지만은 작품 활동을 했을 때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해서 뭐 미술학원 이런 것들을 막 꾸렸지만은 거기도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미술학원 문을 닫고 지금은 뭐 그 작품 속에서는 다른 이름인데 그 쿠팡 음식 배달 맞아요. 아니면은 뭐 배달의 민족 음식 빠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빨리 컨셉만 기억하고 있었어.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빨리라는 앱 이름도 그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썼나 보다. 퀵 아니 빨리 외국인이 그... 가장 많이 하는 한국어 중에 하나가 빨리잖아. 그 빨리를 그냥 그대로 썼을까요? 그랬던 것 같은데 퀵으로 번역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그 빨리를 그대로 쓸까요? 그대로 쓰지. 그대로 쓰고 역주를 달겠지. 퀵의 뜻이라고. 한국인이 맨날 입에 달고 이름이니까, 사는 그 업체 이름이니까. 업체 이름이니까 그거를 퀵으로 바꾸면 이상하지. 회사 이름이 퀵이야? 그렇죠. 그게 또 이 작품 안에서 봉황을 이상하게 번역했던 것처럼. 봉황. 네. 맞아. 맞아. 그대로 해야지. 빨리. 한국의 왕비둘기. 네네. 그리고 빨리빨리는 진짜로 위키에 치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나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맨날 하는 말이고 의미는 뭐고 어떤 이 뉘앙스가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JYP가 보기에는 그 윤 작가님께서 그것도 의도해가지고 한 거다. 그럼. 그 앱 이름을 정할 때도 이거 나 또 외국에 팔아야지라는 생각. 그래서 그 쿠팡 이츠 혹은 뭐죠 배달 배민 배민을 연상시키는 라이더 역할을 하는 라이더 그것도 도보 라이더로 하면서 뭐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생계를 꾸리는 상황에서 그 로버트 재단으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는 거죠. 당신이 선정이 되었다. 그 작품이 뭐죠?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죠. 아니 그 작품이 뭐 작품도 또 약간 궁상맞은 작품이었는데 작품 기억 안 납니다. 네, 그 궁상맞은 작품 작품은 맥락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궁상맞은 작품을 올렸는데 왜 선정이 되었냐라고 물어봤더니 로버트가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왜 선정됐는지 몰라 사실. 그냥 로버트가 골랐다. 그러니까 네. 설명하기에는 로버트가 좋아요를 눌러서 선정이 있고 로버트는 웬만하면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데 그 멍멍이가 좋아요를 눌러서 당신을 선택했다. 좋아요는
발로 누르는 거겠죠? 앞발로? 앞발로 이렇게 코나 뭐 이렇게 입이나 혀로 누르지는 않겠지? 아니 보통 여기서도 발로 이렇게 발로. 툭 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툭 친 거죠. 이게 코로 건드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내가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해서 잠시 말을 못하는 말인 못.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했던 설정은 로버트 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아니지 주인공이 카탈로그를 읽으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로버트 재단이 이렇게 탄생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약간 의심도 합니다. 사기인가 뭐 이러면서 재단에 너무 좋은 조건이고 선정되었으니까는 뭐 수속에 필요하니까는 200불을 보내라 뭐 이런 연락이 올 건가 이러면서 의심도 했는데 알아보니까 진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이제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 분명히 내 이름을 써서 누가 들고 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날 기다리는 사람이 없네요.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헐 그래서 기다리죠. 거기서부터 소설 분위기도 바뀌어요. 분위기도 바뀌어요. 그리고 약간 부조리극처럼.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밤의 여행자들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책걸상 오래들은 청취자들은 기억하실 텐데 그 왕을 위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뭔가 사우디 그 어쨌든 아랍 왕자에게 그 사우디로 설정되어 있죠. 네, 그 사우디로 가서 사우디 왕자에게 그 무슨 홀로그램 영상 장치를 팔려고 갔는데 PT하러 갔는데 뭐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는데 막 뭐 그런 그 설정이 나오는 소설이 있는데 약간 그걸 저는 약간 연상이 되더라고요. 매우 억지스러운 연상인 것 같긴 합니다만 뭔가 지연되는 거죠. 지연되고 기다리고 답답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때려치우고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건 뭐 알겠어요. 근데 사실 근데 맥락은 있어요. 그 남부 캘리포니아에 엄청나게 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3시간을 기다렸는데 또 안 와서 일을 어쩐다 이러고 계속 기다리다가 전화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어렵게 연결이 됐는데 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산불이 났다. 산불이 그 났고 그리고 또 마침 또 거기에 이름이 비슷한 한국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당신인 줄 알고 여기까지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오는 또 착오도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죠.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러면서 일단 오늘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내에 나가서 호텔에서 자라. 아 제일 좋은 데 가서 자라. 우리가 다 비용은 정산해줄 거니까. 정산해줄 건가가 아니라 우리가 호텔 측에 말을 해놓을 테니까 네가 가서 비싼 방에서 쉬고 있어라. 그리고 LA 관광도 해라. 그리고 LA 관광하면서 각각 포스트마다 우리 로버트 재단과 연결되는 식당들이 있으니까 그 식당들에 가가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으면 우리가 또 그것도 다 로버트 재단에서 왔어요 말하면 음식도 공짜로 줄 거다. 그렇게 했는데 그만 얘기할까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지 뭐 불나서 길이 막혀서 뭐 내일 가지 뭐 이러고 이제 기다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아주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뭔가가 계속 꼬이고 뜻대로 안 되고 이러면서 이거를 그 꼬이는 거를 보면서도 또 걱정했잖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로봇 재단에 갔는데 뭐 재단이 아예 없다거나 뭐 사기였다거나 이러고 끝나면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저도 약간 생각했어요. 갔더니 저택이 빈 저택이고 갔더니 뭐 네가 선정된 거 자체가 착오였다든지 뭐 이렇게 흘러가면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건 또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지? 분명히 로버트 재단이라는 건 있을 거고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긴 있어야 하는데 이 늦어지는 시퀀스가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가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걱정
할 필요 없었던 것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단에서도 또 수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그 송준이라고 하는 엑스트라 한국계 배우가 또 갑자기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배우도 어느 정도의 비중의 인물일까? 이것도 모르죠. 네, 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의 인물이어가지고 주인공이랑 계속해서 인터랙션이 있나? 아니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등장인물일 뿐인가? 일단 이제 줄거리는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예. 제가 아까 저 YG는 그 왕을 위한 홀로그램을 떠올렸다고 했는데 저는 윤고은 작가의 전작인 밤의 여행자들하고 이 작품하고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뭐죠? 말은 못하지. 내가 여기서 말은 못하지. 왜냐하면 네. 두 편을 다 스포일링을 해야 되니까. 밤의 여행자들도 저 뒤에 가면은 그 다크 투어리즘이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뭔가 반전이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읽은 지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겠죠. 반전이 나오죠. 반전 나오죠. 근데, 근데 이거를 반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소설에서 이 작품도 로버트 재단이 운영되는 방식이 알고 보니 이런 거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반전 그게 반전이 아니면 그럼 뭐야? 그러니까 저는 반전이라고 보기에는 그 작동 방식은 너무나도 지금 이 전 세계 미술 시장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간 그리고 그걸 속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물이 들어가서 실제로 본인이 해야 되는 것과 본인은 속았지. 속은 건가요? 그게? 우리가 딴 얘기를 혹시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부분을 지금 반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토론하는 걸까요? 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윤 작가님께 그 칭찬일지 아니면 신뢰가 되는 이야기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밤의 여행자들을 읽고 불타는 작품을 읽는 독자라면은 이 두 소설의 알레고리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YG는 지금 제가 한 말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을 하신 거고 박평은 아마 다른 부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박평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은 맥락인데 저는 이제 뭐 사실 책 바깥 표지 뭐 추천사 이런 데도 뱅크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미술 작품 뭐 이 미술계 예술 작품 이 작품성 이런 걸 고르는 게 개의 좋아요 라고 눌러서 형성되는 개좋아요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예술 작품의 의미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본인도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로버트 누군지는 아는 거고. 근데 영어권에서도 개좋아요 같은 표현을 쓰는 건 아니죠. 비슷한 표현이 있을걸요? 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윤고은 작가가 그걸 의도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고양이가 아니라 개인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외국계 독자들한테는 또 어떻게 전달이 될지가 약간 갸우뚱해지긴 하는데 뱅크시가 자기 인스타 계정에서 이 작품 좋아요 한번 언급해주면 되게 잘 팔리겠네요. 이게 독자들은 이게 왜 불타는 작품인지 궁금할 거란 말이죠. 아, 그 얘기 또 못 하. 아, 그 얘기 해도 되나? 사실 근데 그거를 불타는 작품은 앞부분이긴 한데 그때 초반 설정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할 수 있지. 그 얘기해도 돼요. 할까?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로버트 재단 들어갔는데 되게 좋은 조건들인 거. 너무 좋은 조건이고 사실 인생에 두 번 만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하나 있어요. 이걸 오케이 해야 네가 이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맞아. 아주 앞부분이니까 해도 되겠다. 오케이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아니 그거를 책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끊어. 워닝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그런데 그냥 이제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도 듣고 있는 분들은 이제 안 끈 분들이니까 해도 돼. 하지만 되게 앞부분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 수개월 동안 뭐 그냥 모든 편의를 다 제공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 작품들 중에서 완성된 작품들 중에서 그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할 건데 그 전시회에서 로버트가 픽한 작품은 본인 작가가 보는 데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자체가 퍼포먼스니까
태워야 돼. 태워서 없애버린다. 없애버려야 돼. 소각해야 돼. 소각해야 돼. 그래서 뭐 소각이나 태우는 거야. 한번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소각이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제목이 불타는 작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제목의 의미까지 알려드렸으면 뭐 다 했네요. 근데 뱅크시에게 왜 했냐면 뱅크시 작품이 낙찰이 되는 순간 이렇게 전시돼 있었던 작품인데 그 낙찰되는 순간 뱅크시가 미리 이제 사전 작업해놨었던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작품이 타버리거든요. 실제로 타버린다고요? 그래, 불에 이거... 타서 없어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칼로 아니지만 칼로 이렇게 찢은 거 말고. 어.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이 어떻게 해서 의미가 형성되는가 이런 데서 굉장히 도발적인 이제 작품들을 많이 내놓고 그래서 이제 뱅크시 얘기가 이제 추천사 쓰신 분도 하신 거고 약간 유사성이 좀 있죠. 이런 그 왜 저 아이가 풍선 들고 있는 맞아요. 그림 이렇게 네. 칼날로 이렇게 잘게 찢어지는 거는 봤는데 태우는 것도 있군요. 작품이 딱 고 낙찰되는 순간에 팍 폭발하는 것처럼 불꽃 나는 거. 맞아 맞아. 그래서 손상되는 봤어. 거죠. 그래서 네. 작품이 그래서 태운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불타는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태우는 건가라고 했더니 퍼포먼스. 맞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소설의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황당한 내용들은 입에 담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뒤에 나와요, 다. 네, 왜냐하면 그 로버트랑 정말 그 작품을 이끌어가거든요. 맞아요. 이 주인공이랑 그 안이지라는 작가와 그 로버트라는 개가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그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 문학 작품 속에서 이렇게 높은 비중을 가졌던 개가 있었을까요? 플란다스의 개 이후에 처음 아닙니까? 그 플란다스의 개하고 또 역할이 너무 달라. 너무 달랐어. 네. 이 이벤트 마음에 든다. 플란다스의 개 이후에 처음 아닙니까? 아유, 내가 샜지만 잘했네. 근데 저는 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들, 그 디테일들, 이 로버트가 출연하고 로버트와의 어떤 그 상호작용 말하자면. 그 과정들을 풀어내는 과정이 엄청 연극적이고 맞아요. 네. 약간 그 로버트에게는 자 진짜 나중에 걔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오고요. 진짜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로버트와 주인공의 대화를 스포 방지를 위해 묵음 처리합니다. 전문가도 있고 블랙박스 그 같은 장치도 진짜 있고 그 얘기는 안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아 그래요? 로버트랑 어떻게 교류하는지를 지금 또 아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냥 삐삐삐삐 해주세요. 삐삐삐삐삐. 이게 상상하기 힘든 그러니까 그 디테일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진짜 제가 4장, 5장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아, 이게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상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디테일이 부족하면 이렇게 몰입해서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근데 저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설정이 많아서? 아니 그 설정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었던 얘기들을 다 풀어놓고 아이고 아무튼 저 사실은 뒤쪽에도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제 책을 읽는 기쁨을 저희가 아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인상적인 작품 인상적이고 이 작품이 왜 출간이 사실 출간되기 전에 계약된다는 게 뭐 이미 약간 어떤 장점이 있는 작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차기작을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 소재가 얼마만큼 보편성이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밤의 여행자들에서도 사실 뭐 자본과 결합된 이런 뭐 여행 상품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소설도 예술과 자본이 어떻게 결합해서 예술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최근에 뭐 NFT라든지 이런 디지털 환경이 막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굉장히 현재적인 문제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약간 재치 있는 이제 소재나 상황 설정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질문 결합해서 딱 마무리를 한다는 게 저는 좀 놀라운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픽이 됐는지 딱 알겠다. 이거 혹시 뱅크시를 저격하는 작품입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뱅크시도 뱅크시가 아니라 그냥 현대 미술 혹은 현대 예술 전반에 대한 그런 것 같아. 아니 뱅크시가 총자? 어쨌든 현대 미술의 어쩐 지금 심볼릭한 존재니까. 그쵸, 근데 뱅크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도발을 하지만 그 도발을 통해서 자기 작품의 값을 올려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뱅크시의 퍼포먼스 자체도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니까. 근데 뭐 예전에 뭐 앤디 워홀이든 뭐 수많은 미술가들이 현대 미술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물론 구체적인 방식들은 다 달랐지만 똑같은 다이나믹으로 성공하고 돈을 그렇죠. 벌고 했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 사실 예술이 그 소각이라는 의미가 저는 되게 재밌는데 뭔가 뗄감이에요. 그러니까 뗄감이고 그 뗄감 그러니까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이제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예술 작품이랑 만들어지는 건데 그 예술의 가치라는 게 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해주는 작품이죠. 그냥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걱정이라기보다는 쓸데없는 말이긴 한데 외국 출판사에서 이거를 마케팅을 할 때 뱅크시를 어떻게든 좀 걸고 넘어져가지고 뭐 한국에서 온 윤 작가가 뱅크시를 뭐 절묘한 방식으로 저격하다. 뭐 이렇게 뭐 카피를 쓴다거나. 아니 심지어는 그 뱅크시한테 추천사 써달라 그러니까. 뱅크시가 추천사를 쓰거나 혹은 뱅크시가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이 소설을 언급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뭐 훨씬 힘든 일이고. 내가 읽은 소설 중에서 제일. 그거는 뱅크시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뱅크시라면 뱅크시 같은 그 쇼맨십이라면. 나는 충분히 자기를 저격하는 이 소설을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확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뱅크시가 쳐다라도 보려면 마케팅할 때 뭔가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좀 도움이 되지 근데 우리가 윤고은 작가의 불타는 작품의 그 번역본 마케팅까지 걱정을 해도 필요는 없고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자고 아 근데 이제 뭐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니까 결말은 어땠어요? 이건 진짜 다 읽고 난 독자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본 결말은 결말이 두 개죠 사실은 네. 두 개인데 두 개죠 둘 중에 하나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겠다라는 없다. 느낌 그리고 그건 작품의 문제 의식을 건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결말 우리 읽은 사람들은 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아는 두 번째 결말은 이게 최선이었나? 저도 최선이었나? 그런 느낌 좀 그러니까 저는 공항에서 하긴 공항은 공항이네요 거기도 공항은 공항이네요 아니, 근데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된다니까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강박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뭔가 완결이 안 된 듯한 느낌이어서 다음 작품이 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아니, 완결은 좀... 됐는데 그쵸? 꼭 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느냐 뭐 이 정도의 느낌 네. 아, 이게 최선이었습니까? 뭐 이 정도의 독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저 결말 중에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몇 가지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 작품이 선택한 방식이 제일 그래도 그럴듯하고 설득력도 있고 주제하고도 통하는 것 같다. 그런 자, 느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전혀 감 안 잡히시죠? 안 읽은 분들은 뭐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결말 어땠어요? 저도 JYP랑 좀 비슷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강박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약간 독자 입장에서는 좀 친절하지 못한 결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 말고 그 두 번째 대목에서. 네. 이번 주에는 윤고은의 따끈따끈한 신작 불타는 작품을 다루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네, 저희가 스포일러 한 게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앞에 한 50페이지도 안 되는 부분이었다는 거. 네. 아니, 진짜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떠들었는데 해준 얘기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아마 책을 읽으시면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